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코냥 에디터 달래입니다. 오랜만이야. 오랜만. 아, 우리 같이 한적 있어? 있어. 언제? 많아. 언제? 진짜 웃기다. 오빠 없잖아. 약간 맛이 가는 것 같아. 얘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코냥 에디터 달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근데 이 조합은 좀 신선하다고 생각하시려나? 아 너무 신선해요. 하늘 아래 같은 달래도 없다고 지금 몇 번째 인트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또 갑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내 얼굴이 고민이신 분들, 얼굴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제품을 알려드리면 저건 나야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바로 댓글을 달아주시면 돼요. 저 꼭 받고 싶어요. 이렇게? 저 얼굴에 문제가 많아요. 모든 여성분들에게 해당되는 바로 그런 이벤트니까요. 누구든지 신청해주시면 되고요. 자 제가 계속 말을 하니까 이상하죠? 이상할 거예요. 인트로만 6번 해서 그래요. 달래가 인트로 대사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했고요. 너무 궁금하셨죠? 달래가 말을 할 수 있는지 달래 목소리 준비해봤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저의 잘못입니다. 제발. 아 이제 이피디비 이 아이 괜찮은 거예요? 달래씨 처음으로 저희가 준비한 제품은 어떤 분이 사용하면 좋은 제품일까요? 다른 거보다도 밖에서 할 거를 안에서 모두 해결하고 싶은 사람을 위한 거예요. 진짜로 밖에서 할 거를 안에서 변기를 써주셨나요? 아니야. 왜? 나는 밖에서 하지 않고 안에서 하고 싶은데 변기 이상해. 왜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변기가 삐 누르시는 분들 많았을 텐데? 이걸 지금 사왔더라면 내가 걷기 위해 앉아있나? 변기를 드린다 해도 설치는 스스로 하셔야 돼요. 아니 주방도 아니면서 뭐 설치 알아서 하래. 아니 그냥 그렇다고요. 어쨌든 그래서 네? 준비한 게 네? 짜란! 요 두 개입니다. 뭐야 이거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당 10,000원이에요. 와, 이게 아주 비싼 팩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원래 시트 한 장에 뭐 1,000원 이러는데 뭘 이거 10,000원짜리나 했는데 모델링 마스크 솔직히 피부과 가서 하려고 하면은 맞아요. 얼마예요? 훨씬 비싸고 그럼요. 훨씬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그 네. 밖에서 할 거를 집에서 한다는 뜻이죠. 아... 이제 흔한 시트팩 저리 가라예요. 모델링이 짱이지. 아, 그렇구나. 하나는 브라이트닝이고 하나는 여기 럭스 골드. 진짜 이것 때문에 더 끌렸어. 이 아이가 엄청나요. 여기 뒤만 읽어보고 나는 호로록 했잖아. 여기 써져있어요. 럭셔리한 24K 순금과 펄. 와우. 진짜 이런 단어 팩에 쉽게 안 써져있잖아요. 호사스러운 그런 사치, 나만의 작은 사치. 어우 이거 이런데 금이 여기 순금 빵아 이렇게. 그렇게 높다. 사실 얘는 약간 기본빵이고요. 얘가 진짜 사실 메인이에요. 나 그것보다 네. 너무 좋은 점을 발견했어. 뭐요? 그냥 떼어내고 세안 안 해도 된대요. 난 그게 네. 너무 좋다. 이게 그냥 역시 호사스러워. 귀차니즘을 극복했어. 패키지 안에 진짜 모든 게 다 들어있어. 이 제품과 나중에 스패출러 그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니멀한 밖에서 할 걸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모델링 마스크 아이 꼭 데려가시길 바랍니다. 야하. 그럼 이제 핫쌤의 첫 번째 준비된 제품을 봐야 되는데 어떤 분들을 위한 제품인가요? 왜 김종국 씨의 노래 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네가 나의 여자라는 게 자랑스러워. 오늘 바로 그런 자랑스러운 여자친구를 만들어줄 제품입니다. 아, 꼭 남자친구가 있어야지 되나요? 아니요. 준비된 여자에게만 남자친구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로 준비 한번 가시죠. 과연 어떤 제품인가요? 한번 보죠. 뭐냐면요. 아까 달래가 말한 팩다운인데요. 뭐 엄청나나? 달래와 가격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저는 내가 해봤는데 얼굴만 해봤자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완벽한 여인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자 시작됩니다. 입술 눈주름 이거 두 개 샀어요. 왜냐면 입술이랑 눈이랑 우리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술도 하고 눈도 하라고 두 개 샀고 매끈 모공 우리 아무리 피부 좋아도 여기 모공 빵빵 있는 사람들 보면 허욱 하잖아요. 모공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하죠. 달래처럼 아무리 팩 해봤자 안 돼요. 리프팅 해줘야 돼요. 우리는 제2의 효과가 필요해. 리프팅 짝짝 여기만 피부 좋아봤자 뭐예요. 목에 주름 10살 어려지는
다음은 목 패치. 준비된 여자는 여기만 안 갔고요. 손까지 큐티클까지 제거해 드립니다. 자, 근데 이런 팩을 쫙 하려면 어때? 내 얼굴이 깨끗해야 돼. 그래서 요거는 클렌징인데요. 이게 가루 클렌징이라고 해요. 저자극 강추기요. 그래서 오, 진짜. 아무래도 이렇게 클렌징 폼은 주로 팟 타입이나 튜브 그쵸. 타입을 많이 써보셨을 것 같아서 마침 이렇게 가루 타입으로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루 타입을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이제 노출 많아지는 계절이잖아요. 전신을 좀 관리해주시면 아무래도 난 준비된 여자다 이런 느낌으로 어필이 많이 되니까 김종국 씨 말처럼 사랑스러운 그런 여자친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여름에 한번 준비해보아요. 어때요? 난 내께도 좋아. 아까 보니까 자꾸 달래보단, 텔레보단 이러시는데 난 내께 좋아. 24K 골드 언제 써보겠어? Every day, every night.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제품을 보여드려야겠죠? 기대된다. 아, 그러면 어떤 제품이에요? 이번엔 그거예요. 얼굴이 이제 준비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얼굴 준비됐으면은 우리 화장해야 되잖아. 화장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베이스. 역시 베이스. 진짜 화상 꽃이 되고 싶다 하시는 그런 분들께 진짜 강추드리는 템입니다. 와, 뭐죠? 따란! 이겁니다. 뭐야 이 착한 건? 이러실 수 있어요. 진짜 네. 저는 약간 양보다 질이에요. 제가 진짜 요즘에 너무 꽂힌 퍼플 베이스예요. 아, 맞아 맞아. 맨날 바르고. 근데 이걸 바르고 다른 베이스 파운데이션이 됐든 BB가 됐든 CC가 됐든 발라주면요 얼굴이 하얘져요. 정말 여러분께 드릴 거니까 곱게 뜯어서 드립니다. 가격이 2만원이에요 이 쬐쬐한 게 2만원이야 진짜 비싸요. 사실 나도 이거 비싸다고 생각을 해. 근데 여기를 돌려야지 올라가요. 뒤에 브러쉬인가요? 아, 아니요. 그럼요? 뒤에 가루 올라요. 타입? 아니요. 뭐야? 브러쉬 아니죠. 가루 아니죠. 그럼 뭐예요? 바로 베이스하면 네. 뭘로 바르는 게 좋아요? 퍼프. 네! 브러쉬가 퍼프잖아요. 브러쉬와 퍼프는 다르죠. 아, 엄청 다르네. 이렇게 퍼프입니다. 아, 신기하다. 제가 이거 브러쉬로 됐으면 사실 안 샀을 거예요. 왜요? 근데 왜냐면은 브러쉬로 잘 바르시는 분들이 일단 잘 없을 뿐더러 퍼프가 더 편해요. 진짜로 퍼프를 팡팡팡 두드리는 게 더 편하고 브러쉬 여기 이렇게 달려있는 브러쉬들 중에서 그렇게 해서 질이 좋은 게 잘 없어요. 얘는 진짜 바르면 촉촉우리한 게 예뻤어. 그래서 이걸 쓰시면 진짜 화사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고 싶어요. 꼭 신청해주세요 여러분. 잠깐 진짜 디자인이 너무 귀엽네요. 그 얘기만 건 없나요? 아니 근데 라벤더 네. 저도 좋아합니다. 네. 네. 그쵸? 네. 신청하세요. 제가. 아니 나는 세 번째 것까지 보고 신청할 거야. 알았죠요. 그러면 핫쌤의 두 번째 제품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이번에 준비한 제품은 진짜 여름 필수품입니다. 아이 여름맞인가요 이번에? 아무래도 여름이 오고 있으니까 coming soon? 진짜 진짜 여름에 꼭 필요한 제품입니다. 오 뭘까요? 데오드란트? 맞아요. 바로 그걸 준비했습니다. 와 내가 맞췄다! 제가 준비한 제품은 데오드란트와 풋 미스트입니다. 얼마 전부터 꽂혀가지고 발까지 네. 관리를 해줘야 돼요. 여름엔 아무래도 데오드란트는 꼭 하나씩 준비하지 않나 싶어요. 저는 그쵸? 안 써도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밖에 나가거나 이럴 때 꼭 가방에 넣고 다니기도 하고 안 쓰는데 왜 넣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넣고 다녀요. 진주 추출물이 함유돼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자신감 이런 거 얻을 수 있다. 그냥 무조건 뽀송뽀송함은 아니야 이제. 부드럽고 매끄러운 겨드랑이를 연출해주는 거래요. 뽀송뽀송한데 거칠거칠해봐. 그러니까 그 겉면이 거칠거칠하면 얼마나 별로야. 데오드란트는 근데 누구나 다 관리를 하잖아요 겨드랑이는. 그래서 생각보다 아 나 지는 분들도 생각보다 있어요. 내가 알기론 그래. 중요한 건 약간 푹 관리. 발은 의외로 관리 안 하시는 분들 그쵸. 많더라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뿌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칙칙칙칙. 근데 발냄새도 예방하고 상쾌한 발을 관리해주는 그런 멘톨 성분과 시트러스 성분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요거를 칙칙칙칙 뿌리고 다니면 신선하죠. 싱그럽죠. 아무 때나 뿌리지 말고 잘 때나 뿌려도 돼요. 아, 밖에 나가기 전에 이렇게 칙칙칙 이러면서 음식점 같은데 이렇게 갈 때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음식점에서 딱 신발 벗으려고 그러니까. 운동하다가 약간 쩔어 있을 때 이럴 때 잠시만 화장실 갔다 올게 이러고 이렇게 칙칙칙칙 뿌리고 딱 오면 얼마나 깨끗해요. 여름 꼭 필수템으로 저는 자신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오. 되게 뿌듯해. 엄청 뿌듯해. 저와 같이 냄새 관리해요 여러분. 사실 바디에 관심이 없는 거라서. 너 바디에 관심이 없어? 딱히? 뭐? 얼굴밖에 관심이 없어? 제모 정도. 아니 털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많이 해봤자 제모? 왜냐면 제가 제어드한테 쓴 거 봤어요? 써야 되는데 안 쓰시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저희 중에 땀이 제일 많이 나시고 손밖에 안 그래요. 거짓말. 진짜? 손밖에. 알았어. 내 겨드랑이 만져보고 그러게 너무 말도 손발만 됐죠?
그러게 먹방대. 먹방대 뭐야? 이마에? 이렇게 한 건데 시켜서 이마에 대호사한테 어떻게 말라? 알았어. 그럼 메이크업 안 먹어요? 아니야 프라이머 효과가 있나? 매끈매끈. 아니 네. 근데 진짜 어떻게 이렇게 몰빵이 돼 있어요? 아니요 전 마지막까지도 몰빵이에요. 아 진짜? 아,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수녀복 입고 온 몸은 가릴 수 있어. 수녀복 입은 전지현이 근데 좋아요. 근데 냄새가 어떻게? 네? 수녀복 입었는데 막 쩐대. 성수. 어쨌든 그렇게 해서 몸은 가릴 수 있지만 얼굴은 끝까지 우리가 가리지 못해요. 누가 여기 면사포 맨날 쓰고 다닐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까지도 얼굴입니다. 오. 하지만 이거는 약간 누군가의 로망이 될 수 있는 얼굴 제품이죠. 로망? 이번에 기대해 볼게요. 뭔가 색다르고 신비하고 놀랍고 소리가 나는 그런 제품?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네. 진짜 이렇게 두 개야. 진짜 한결같네. 이거 한번 테스트해보고 여러분들은 다 뻥치네 이러고 있었지만 난 진짜 좋다고 생각했던 제품이었거든요. 얼굴 다 예쁘고 했는데 속눈썹이 짤뚱해서 누군가가 밑에서 이렇게 내려봤는데 내 속눈썹이 이렇게 가늘이든. 근데 밑에서 내려다볼 수 있나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 아니에요? 젠장. 아 또라이인가 봐. 나 또라이. 아니 밑에서 뭘 내려다봐. 밑에서 내려다보면 뭐고요? 당당합니다. 위에서 내려다보거나 아니면 뭐 밑에서 올려다보거나 그 두 개가 섞였어요. 누구든지 어느 각도에서 모든 각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다각도에서 봤을 때 오늘은 이거 안 썼네요. 네. 그쵸? 진짜 이렇게 봤을 때 속눈썹이 길고 가느다라고 청순하면서 섹시했는데 그 속눈썹이 파르르르 떨리는 거지. 그러면 여자든 남자든 다 상관없이 진짜 저 속눈썹 뭐야 갖고 싶어 이러는 말이에요. 아니죠? 네 오늘 아니에요. 오늘은 좀 다른 걸로 써봤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이렇게 뭉쳐있으면은 방금 그 동작이 너무 좋았어. 뭉침도 그렇게 딱히 없고 진짜 깔끔하게 발리고 이것만 바르면 정말 남자들이 이렇게 다각도에서 보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내가 앞에 했던 이 세 가지 제품, 몇 가지 제품 더 첨부해도 좋겠지만 이것만 쓰면 정말 난 여신. 여러분 이 제품을 받아가시는 분 다이렉트 메시지로 여신 사진 부탁드립니다. 약간 그건 있죠. 근데 천상의 제품이라도 신도 믿고 싶은 사람만 나눠서 이렇게 믿잖아요. 신의 종류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안전빵을 더 가보시겠다. 섬유질 막 이런 거 들어간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조금 그럴 수 있어. 원체 깔끔하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아니 아까는 이렇게 다각도로 보면 누구나 뿅뿅 보인다면서 갑자기 아무도 모른다는 건 그럼 얘가 뭘 바른지는 모르지만은 다각도로 봤을 때 예쁜 거지. 여신은 그런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은 누구의 마음이든 다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 마음도 못 잡아요. 그래 맞아. 그렇습니다. 저의 이 여신 제품을 보셨다면은 무슨 제품을 내놔도 사실 별로 쌤쌤 소스 이러시겠지만은 맞아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우리 핫쌤이 고른 제품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 아니에요 이 제품은 그냥 저의 데칼코마니 한명 두기 위한 제품이라고 할까요? 누구요? 저의 아 설마? 제가 늘 꿈꾸는 여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름을 저와 한마음으로 나누실 분을 위해서 준비한 제품이에요. 시작부터 끝까지 핫쌤도 일관성 있으시네요. 여름을 준비해야 된다. 아 여름 준비해야지. 8월이지 얼마 안 남았잖아. 아니? 아니 뭐야 준비한 제품입니다. 제가 다이어트에 관심이 없고 다이어트를 안 하긴 하는데 매년 5월만 되면 병처럼 찾아오는 그 병이 있어요. 다이어트 병이라고. 그래서 하지는 않는데 다이어트를 준비해요. 저 그래서 줄넘기 샀어요. 저와 같은 꿈을 꾸시는 데칼코마니 여러분에게 준비한 선물 바로 줄넘기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는 줄넘기만 한 게 없어요. 돈 안 들지 장소 필요 없지 그냥 놀이터 가갖고 뛰시면 돼요. 저는 집에서 뛰면 잡혀가요. 집에서 뛰면 큰일 나죠. 층간소음의 원인이 됩니다. 그때는 칼빵 맞을 수도 있어요. 진짜 꼭 놀이터에서 하셔야 합니다. 놀이터 외에 다른 곳에서는 큰일 날 수가 있어요. 학교 운동장 그럼 놀이터에 들어가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넓고 사각형인데는 다 놀이터로 칩시다 우리. 근데 주차장은 안 돼요. 차에 갈릴 수 있어요. 아무 줄넘기나 쓰면 기분이 조금 다운되니까 자 여기 써져 있죠 이렇게 브랜드 브랜드 아티티티티 아다다스 뭐 이미 앞에 거 브랜드 이름 다 말했는데 이거 브랜드 말 이름을 말 안 해요. 이건 안 되는 줄 알았어. 지금 장난 아니죠? 브랜드 여러분 모두 5월 정도 되면 저처럼 병이 뿜뿜 와요. 그래서 뭘로 살 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줄넘기 해보세요. 지금 덧글로 마음을 먹고 이게 도착하면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줄넘기만 해서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이어트 음료 한번 잡숴봐. 이거 멀리서 잘 먹으면 그 핫칠리 약간 이런 느낌?
한번 자셔봐. 이거 자시면서 하면 효과가 뿅뿅이에요. 근데 그 많고 많은 것 중에서 왜 하필 이 다이어트였니? 식욕 떨어져 보이잖아. 맛이 없어 보여서 이걸로 했어요. 하긴 내가 말한 대로 칠리만 써서 모르겠다. 딱 5월에 요거 두 개 딱 준비해 놓으면 8월까지 하면 요 상태로 있겠지만 그래도 기분만큼은 난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건 꼭 필요해요 여러분. 내 것도 꼭 필요한걸? 지금 줄넘기 하고 싶죠? 저와 함께 줄넘기 하실 분, 저와 함께 놀이터에서 만나요. 댓글.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다 보여드렸는데 예! 어떤가요? 뿅뿅 오시나요? 저는 저희 데칼코마니 기다릴게요. 나 자꾸 단체 줄넘기 하고 싶다. 만약에 팬미팅 한다면 다들 줄넘기 필수지 참. 그 중에서 만약에 핫쌤이 주신 이걸 가지고 오시는 분께는 특별한 혜택이 있지 않을까요? 같이 저녁 먹어요. 오! 천상의 속눈썹을 가지고 오시는 분께. 아니 그럼 차라리 이거 여섯 분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럼 난 그분이랑 식사하고 난 날 마지막에 이 순금팩을 할 테다. 1박 2일 코스인가요? 네, 네, 네. 네, 농담이고요.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응모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달래 3번이 갖고 싶습니다. 왜? 저는 눈썹이 없어요. 눈썹을 너무 만들고 싶습니다. 아하. 너무 과하게 만들어지면 안 되니까 자연스러운 이 눈썹이 꼭 갖고 싶어요. 아하.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말은 탈락. 내가 열심히 말한 게 없어. 여신이 되고 싶어요! 됐어! 어쨌든 이런 방법으로 응모해주시면 됩니다! 참 쉽죠잉? 참 쉽죠잉? 그러면 얼른 인사드리죠. 우리 퇴근해야 될 것 같아.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여러분!